안녕하세요, 치미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모니터를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하는 색을 이렇게 아래로 놓고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는 다각접기를 접어주세요. 펼쳐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자, 다시 펼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양쪽을 중앙선까지 접는 문접기를 접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한쪽을 먼저 이렇게 펼치셔서 이 선이 여기 접힌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방금 접은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젖혀서 접어주시고요. 이 선이 다시 중앙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돌려서, 자, 이번에는 이쪽을 펼쳐줄게요. 펼쳐서 이 선을 다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젖혀서 접은 다음 이 선이 중앙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죠. 모니터의 화면이 될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모두 펼쳐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문접기를 접어줄게요. 이렇게요.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자, 펼쳐줍니다. 자, 이 선이 이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방금 접은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젖혀서 이 선이 이 선까지 오도록, 중앙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돌려서 똑같이 해줄게요. 반대쪽도 이 선이 이 선까지 오도록 뒤집어서 중앙선까지 접으셨다면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보시면 여기 줄이 한 줄이 없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아까 제가 모니터 화면이 될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위로 두시고요. 자, 이제 이 선을, 자, 이 선을 여기 한 칸, 두 칸, 이 선에 일치가 되도록 접어줄게요. 그런데 이제 중앙선까지만, 중앙선까지만 접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한 칸, 두 칸, 중앙선까지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펼치시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한 칸, 두 칸,
자, 이 선에, 자, 이 선이 오도록 이렇게. 자, 이번에도 역시 중앙선까지만 이렇게 접은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부채접기처럼 다시 접어줄 텐데, 자, 여기 원하는 색이 이렇게 처음에 덮이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뒤로 이렇게 젖혀서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선 있죠? 중앙선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선, 첫 번째 선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 아까 사선, 대각선 접은 선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되도록 자, 접어주시고요. 자, 중앙선이 이제 산접기가 되도록 이렇게 오면서 자, 여기 여기 대각선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겹쳐줍니다. 그럼 이쪽은 이렇게 나뉘었어요. 자, 이번에는 진한색이 보이도록 자, 이 부분 아래로 두고요. 진한색이 보이도록 자, 그리고 여기 중앙에 중앙선 중앙선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합니다.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한 칸 두 칸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펼쳐지도록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줄 이 선이 모두 이제 다 보이도록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바로 윗줄 있죠? 자 윗줄이 이렇게 눕도록 자 이렇게 윗줄을 계곡접기 하면서 이 부분이 펼쳐졌죠? 그 다음 줄. 자, 그 다음 줄이 모두 이제 산접기가 되도록 이렇게 완전 펼쳐주세요. 자, 모서리까지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여기. 이 양쪽 부분 있죠? 양쪽 부분. 양쪽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세요. 자,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다면 자, 여기 대각선 그래서 한 칸 더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이 부분도 한 칸 두 칸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랑 자,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 여기에 안쪽에 자, 하나 둘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서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접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 한 칸, 한 칸을 대각선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 펼쳐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방금 접힌 선을 이렇게 눌러서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도록 자, 그런 다음 이 양쪽 끝을 여기 중앙선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여기 사선이 하나 보일 텐데 그 부분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뒤로 꺾어서 접어 주시고요. 사선 끝부분쯤에서 이렇게 뒤로 꺾어서 자,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죠? 자, 방금 이 접은 이 부분과 이 선과 접은 이 선과 여기 접힌 선이 만나도록 여기 접힌 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부분을 뒤로 자, 이때 살살 여기가 안 터지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눠진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를 위로 한번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여기서 이제 힘을 빼시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자, 이 부분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지지대가 완성이 돼요. 모양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